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올라왔고요. CS 윈드 이야기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불안이 높아지고 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풍력 쪽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S 윈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CS 윈드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CS 윈드 자회사죠. CS 베어링도 거의 상하가까이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내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비대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잖아요. 예. 사실 이제 비대면 쪽으로 성장할 거라는 것은 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안타깝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진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풍력 타워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예. 우리 또 1위 좋아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1위 기업이 저희 또 매력이 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에 끝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예. 단기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럽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불안한 수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원전도 있을 테지만 당연히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지금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시아, 유럽 미국에 각각 제조 시설을 갖춘 상태고 그리고 유럽 뭐 풍력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A 이슈를 있으면서 거기서 또 주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그 사실 원래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다 있었고 워낙 그게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럽 중심으로 풍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얼마 전에 그런 공시도 있었잖아요. 포르투갈 쪽인가요? 주식 취득 공시도 또 네, 나왔던 맞습니다. 게 CS 윈드였죠. 예. 어쨌든 오늘자 15% 넘게 급등하는 이유를 좀 시장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제한하게 됐을 때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보는 펀더멘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테마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에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있는가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장이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고서를 몇 개 좀 봤는데 예. 신금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지금 실적이나 수주가 좀 약간 부진해서 밸류에이션이 짓눌리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고 사실 뭐 미국에서 바이든 친환경 에너지 이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었. 던 건데 그 관련돼서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려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이게 좀 통과가 돼야지 좀 이제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좀 이렇게 보고서가 있었고요 예. 실제로 뭐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뭐 역시 바이를 얘기하는 그런 전망도 많습니다 키움이나 유진증권 같은 보고서를 봤더니 올해 주요 해외 생산 법인 증설을 하게 되니까 일단 무조건 매출 성장 외형 성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사실 주가가 CS 윈드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네. 그래서 풍력 시장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우상향밖에 안 남아 있다. 좀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판단 역시 여기서 중요하죠. 어떤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사실 100% 완벽한 전망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고 어떤 쪽이 더 확률이 높은지 그런 쪽을 한번 투자자 개개인이 각각 리포트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 두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을 다 보시고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집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CS 윈드 오늘장에서요. 뭐 기관들도 들어오면서 5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5%대까지도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스주들은 내려오는데 친환경주들은 네. 오늘장에서 정말 좀 선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CS 윈드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